딸내미 왔네. 다녀왔습니다. 어! 왔어! 왔어? 딸내미 왔어.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개. 저희 허니문 베이비예요. 지금 성인이겠지만. 신혼여행가서 생긴 딸이잖아. 그때는 우리. 학생이었으니까 저희 허니문 베이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죠. 거기서 우리 세연이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여자아이들 중에 제일 언니였어요. 저렇게 어렸었는데. 아이고. 세연이가 이제 방학 되면 저희 집에 오기도 하고 저희가 또 세연이가 시간 될 때 내려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세연이하고 가장 많이 친해졌고 거의 첫 정이라고 보시면 돼요.